리모컨 버튼별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R9 리모컨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동봉된 건전지를 리모컨 뒷면에 먼저 장착해주세요. 덮개의 위쪽 후크를 사용해 덮개를 제거한 후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맞춰 건전지를 장착시켜주세요. 이후 다시 덮개를 닫아주세요. 그럼 화면에 표시된 순서대로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전원 버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원 버튼은 본체의 전원을 끄거나 켤 수 있는 버튼으로 본체의 주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거나 충전 중에 작동합니다. 다음으로 모드 버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으로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집중 청소, 꼼꼼 청소, 지그재그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향 버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향 버튼은 로봇 청소기를 수동으로 조정하는 버튼으로서 상하 버튼은 로봇 청소기를 앞뒤로 이용하며 좌우 버튼은 로봇 청소기가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다음으로 시작 정지 버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정지는 앞서 설정한 청소 모드로 청소를 시작, 정지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터보 버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터보는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 터보 모드가 설정됩니다. 스마트 터보는 로봇 청소기가 청소 중 코너, 카펫, 먼지가 많은 곳을 지나가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강력한 흡입력으로 청소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진단, 언어 변경, 터보 버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진단은 제품의 충전 중 현재 상태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진단 시작을 위해 충전 여부 확인 및 제품 주변 내 1m 물품은 치우시기 바랍니다. 진단 결과는 음성으로 안내되며 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하십시오. 언어 변경은 음성 안내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총 15가지의 언어로 변경이 가능하며 충전 중에서만 언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충전 중 언어 변경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음성이 출력되고 3초 안에 다시 언어 변경 버튼을 누르면 음성이 순서대로 변경됩니다. 터보 버튼은 일반 모드보다 강한 흡입력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터보 모드가 설정되면 로봇 청소기의 소음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뷰어 잠금, 반복, 충전 버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뷰어 잠금 버튼은 로봇 청소기의 홈뷰, 홈가드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반복 버튼은 로봇 청소기가 자동으로 충전대에 복귀하기 전까지 설정된 청소 모드를 5회에 한하여 반복해서 청소합니다. 충전 버튼은 충전 모드로 돌입하게 하는 버튼으로 자동으로 충전대를 찾아가 충전을 시작합니다.